안녕하세요, 집콕입니다. 이 시간은 도인법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회원분들이 다리 쪽으로 좀 이렇게 도인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다리 관련된 도인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다리 뻗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리 한 발 왼발 드시고요. 왼손으로 예, 이쪽 바깥쪽을 붙잡으시고 예, 반대 손으로는 무릎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오므렸다가 그대로 다리를 뻗어주겠습니다. 최대한 무릎 펴주시고 버티기. 한 번 더 오므렸다가 다리 뻗어주시기. 이해. 이때 반대 손으로 무릎을 눌러주시면서 다리가 딱 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오므렸다가 3회. 네, 세 번째 다리 이렇게 펴시고 다시 오므리시고 발 바꿔서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손은 또 교차하듯이 이 바깥손이 예, 발 끝쪽을 잡으시고 왼손이 무릎을 잡으시고 그대로 펴주겠습니다. 쭉 뻗으시고 네, 무릎 눌러주시고 하나 네, 다시 오므리시고 둘 최대한 다리를 쭉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므리시고 마지막 셋 네, 오므리시고 다음은 네, 그대로 손 모양만 바꿔서 한번 네, 다리 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손으로 네, 발바닥을 잡으시고 왼손으로 무릎을 눌러주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펴시는 겁니다. 하나 오므리시고 둘 쫙 펴시고 왼손으로 무릎 눌러주면서 한 번 더 셋 발 바꿔서 오른발 가겠습니다. 동일하게 왼손으로 발바닥 잡으시고 오른손으로 무릎을 눌러주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펴시는 겁니다. 하나 오므리시고 둘 오므리시고 마지막 셋 최대한 펴시기 바랍니다. 버티기. 네, 그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오므렸다 펴졌다 하시면서 다리 전체 근육이나 근육의 이완 수축을 통해서 다리의 기혈 경락을 풀어주시면서 다리 근력도 강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어서 그러면은 이제 네, 발가락 펴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모으셔가지고 양발을 붙이시고 발끝을 모아서 그대로 아래쪽으로 최대한 숙여보겠습니다. 버티기 30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그만. 잠깐 다리 풀어주시고요. 예. 많이 당기시고 조금씩 저리기도 하시죠. 예.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자꾸 하시면 이 숙여지고 예. 더 편하게 예. 다리 뻗기가, 발가락 뻗기가 가능하실 겁니다. 반대로 이제 발가락 당기기 해보겠습니다. 발꿈치 아래 좀 드시고 최대한 뒤쪽으로 네, 당겨 볼게요. 버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0. 네, 그만하겠습니다. 처음이라 30까지 세봤는데요. 댁에서 하시다가 이제 자꾸 시간을 늘려가시면서 한 1분까지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 발 뻗기, 발가락 예, 그 당겨주고 숙여주기. 저와 함께 도인법 해봤는데요. 다리 쪽에 도인법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늘상 댁에서 따라 하시면 다리도 건강해지고 근력도 강화되고 예, 또 우리가 다리 힘이 있어야 일상활동도 예,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이나 또 수행해 나가신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다리 관련 도입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